자리가 안 들어가냐 근데. 처음 앉아본 앵커 자리가 무엇 하나 익숙치 않은 기자들. 어색한 차림과 말투에 스스로가 쑥스럽기만 하다는데요. 이거를 한번 해봤다는 기회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. 앞으로 더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같은 시각 참가자들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게 저 병이 하고 있는 병이. 이병희 기자요. 화면 잘 봤는데 뭐 화면 잘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봐야겠죠. 보는 사람 입장은 편하죠. 네, 이때 모니터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참가자가 등장했는데요. 이번 오디션의 최고참인 김광석 논술위원.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긴장감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. 현장을 두 차례 급습한 무장교환 단체의 정체가 후배들도 보시고 네. 좀 보시잖아요. 어떻게 네.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경쟁은 경쟁보다도요. 뭐 제 생각에는 마감 뉴스라든가 이런 데 조금 하루를 정리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저 젊은 저 기자들보다 좀 이렇게 좀 연륜 있는 간부급 기자들이 그걸 하루를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오랜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열기가 아주 한마디로 아주 뜨겁다고 할 수 있고요. 한참 시위가 벌어졌던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도 현직 특파원이 그 앵커 지원을 해서 일반 세력의 소행이 네, 6년 만에 열리는 앵커 오디션 소식에 멀리 해외에 있는 기자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. 요즘 참 바쁘신 분인데요. 네. 네. 베이징 특파원이 현지에서 녹화를 해서 보내온 화면입니다. 2월 14일 월요일 SBS 뉴스입니다.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열정과 용기만큼은 이 도전자를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요. 누구죠? 아, 준비하셨어요? 아, 저희 신입 아나운서네요. 네.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냥 최선 다해요. 바로 유혜영 신입 아나운서입니다. 최근 각종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유혜영 아나운서. 뉴스하고 싶습니다. 뉴스하고 싶죠. 이렇게 평소에도 뉴스 앵커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. 그런 만큼 이번 오디션을 치르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합니다.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이게 떨리는 건지 안 떨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떨리는 거야. 그래서 끝날 때는 막 떨렸어. 잘할 거야. 이제 갓 방송국 문을 들어선 신입 아나운서지만 뉴스를 보며 아나운서를 꿈꿔온 그녀에게 당차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데요. 우리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그게 딱 맞을 것 같아요. 제 실력은 아직 요만큼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잠시 후 드디어 아나운서의 차례가 시작되고 이때 낯익은 얼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우리 투데이의 19조 김조희 아나운서. 와.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잘 어울립니다. 진지해요. 네, 늘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아나운서들도 이번 오디션은 많이 긴장돼 보였는데요.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제가 탈레반 세력으로 가르쳐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잘했어요? 네. 너무 많이 떨렸고요. 오랜만에 뉴스 오디션 입사하고 세 번째 보는 건데 네. 아직도 이렇게 떠니까 창피하긴 한데 네. 끝나서 후련해요. 자, 선배들의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유혜영 아나운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10분. 이 시간 안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요. 멋지네요. 잘 어울리네요. 한편 아나운서실에서는 동료와 선배들이 유혜영 아나운서의 눈빛 하나, 입모양 하나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긴장한 티 잘 안 내고 담담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. 화이팅. 오디션을 무사히 마치고 온 유혜영 아나운서. 사무실에 오자마자 선배들의 모니터 평가부터 확인하는데요. 옷부터 자세까지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.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오디션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는 모습.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죠? 저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뉴스를 하고 싶어요. 따뜻한 뉴스 많이 전하는 앵커가 되고 싶어요. 누가